친구 미간이 살짝 넓은 것도 있는데 코수술 하면서 뭔가 좀 그것도 좀그 잡히거나 바뀌는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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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어느 늦은 밤, 미미짱이 코수술을 한다는 소문을 들은 와나나는 소문이 사실인지 단지 도시괴담인지 알아보기 위해 새벽에 길을 나섰다. 저희가 아마 크루툭성상 누군가 놀리고 비꼬고 장난치고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게 맞긴 해요. 그래서 뭐 그로 인해서 조금 상처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만약에 그런 이유라고 하면은 민수가 조금 예민한 게 아닐까 싶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나 벌써부터 찍는 거야? 도와주는 거는 고마운데 와나 이거 의도가 너무 이거 오로지 너의 유튜브 각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아니지? 미자 이거 들어. 널 찍으라고? 왜 찍어줘야 되는 거야? 글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양갱이를 꼬실 수 있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은 왜냐면 양갱이도 어떻게 보면은 코수술했으니까 좀 갑자기 공감을 좀할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너 코수술했어? 나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어필하려는 게 아닐까 싶긴 해요. 한번더 찍어줘. 아 물론 아닐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민수 인생의 양갱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연인일 수도 있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은별이는 다르죠. 아마 9월에는 아 그거 하지 말라고. 은별이도 똑같아요. 약간 은별아 너 코 부작용 생겼어? 나도 생겼어. 아 부작용이 지금 부작용 생기길 바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이쯤 돼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코수술 이유를 좀 여쭤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대체 무슨 연유로 갑자기 코수술을? 진짜 밤양갱 때문인가요? 어릴 때부터 맨날 제가 듣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저희 어머니께서 코가 날 닮았어야 돼. 얼굴 조져놨네. 근데 나는 내 코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우리 어머니 코가 진짜 이쁘긴 해. 주변에 코수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어머니께서 아들 혹시 코수술 할 생각 없냐? 내가 반 내줄게. 저희 크루원들은 다 협찬을 받았는데 혼자서 또 이제 내 돈 내 산. 어쨌든 수술 전날인데 공무원 없으면 물어보세요. 지금 심정 어때? 하나 딱 걱정되는 게 있어. 담배를 피지 말라. 뭐 어떻게 안 피울 수가 있어? 내일 수술하고 프로포폴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말을 할지 좀 예상되는 게 있는. 그래서 진짜 은별이랑 양갱이한테 심한 말 하면 이제 유튜브에서 삐처리 해줄 거지? 고백하면 어떡해? 와 그거는 때려 죽여도 있을 수 쟤 진짜 하잖아? 아니야 그거 그대로 유튜브 써줘. 그럼 뭐 그거 외적으로도 걱정되는 게 있는지. 맞아 본심이 나오면 그 방송이 안 될 거고 쓸 텐데 근데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영상 한번 끊고 내일 일어나서 브이로그 마저 찍도록 합시다. 진한 매운맛 저거 나중에 먹어도 돼요? 야 네? 지금 슛 들어갔잖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슛 들어갔다고. 안 돼요? 아니 씨발 슛 들어갔다고. 자 병신아 이 자막바 들어갔잖아. 이 자막바를 보고 이제 답변하라고. 아.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아, 씨발 코가 괜찮아 보이지? 아, 원래 수술 전날 수술 바로 직전에 막심한 후회가 되는 법이야. 아, 맞다. 각각이다. 이게 이거에서? 짧게. 아시죠? 이제는 뭐 못 빼는 거 스스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잘해주시겠지? 민수가 코 수술을 한 게 은별이나 양갱이, 와빌리 여자아이들을 꼬시기 위해서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네, 사실이죠. 그리고 민수 오빠가 코 수술 전부터 좀 낌새가 있었어요. 뭔가 직접 손을 잡는다든지 머리를 쓰다듬고 향수 냄새 맡아보라 면서 갑자기 쇄골을 제 코에 들이밀질 않나. 젖꼭지 염색할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핑크색으로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네. 작가님한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리콘이나 연고를 안 넣고 바디브레이터를 넣었대요. 미간을 누르면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선이 있어가지고 쭉 당겨가지고 이제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박사 갈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인생 살기로 괜찮으니까 미간이 점점 넓어져요. 아니요. 나 걱정이 하나 생겼어. 혹시 나치가 들었다고 착각하시고 가면 어떡해. 난 정신이 멀쩡한데. 이거 멋있잖아. 아니 갑자기 이게 코가 막 내 눈에 보여 이렇게. 어떡해. 그럼 생생한 후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조회수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신 꼭 차리시고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들어보니까 되고 싶은 코를 한번 찾아보라고 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코가 좀 되고 싶어요. 얇고 길게 가겠다 이거. 아, 어! 야 핀터레스트에 우리 사진 있어? 어 뭐야? 너 존나 잘생겼는데? 잠깐만 살이 많이 쪘냐? 같은 사람 맞아? 닮았다 너랑 이 사람. 제가 자다이라서 부었잖아. 야 우리 사진 밑에 박보검 씨 있어. 이거 무슨 연관관계야? 약간 비슷한 결로 맞췄나 봐. 어 그니까 그니까. 선생님 좀 높이고 싶다 하셨잖아요. 코끝이랑 여기서 이렇게 빼드린다 했었죠. 네. 그래서 코끝은 이 정도 뺄 거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고형을 하나 넣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네. 친구 미간이 살짝 넓은 것도 있는데 코 수술하면서 뭔가 좀 그것도 좀 그 잡히거나 바뀌는 게 있나요? 그거는 이제 미간이 여기가 좁아지거나 하진 않아요. 아. 애초에 이제 눈 사이가 멋인 거는 골격이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어떠신데 미수야? 별로 안 멀어. 아이고 미간이나 저거나 펜 많이 쓰실 텐데. 귀연굴 하는구나. 저희가 그때 흡연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흡연은 그 간접이라든지 그걸 하시면 염증 확률이 확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제 미수님께서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은 절대 안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간이라니. 아마 촬영은 여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시고 수술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정도요. 네. 민수야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감사합니다. 그래 민수야. 아유 숙소가 자야지. 민수형이 코수술을 한 이유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민수형의 전 여친들이 유일하게 피드백을 줬던 게 이제 코가 너무 작다, 뭐 눈이나 입은 부리부리한데 사람이 좀 뭔가 좀 좁아 보이고 미간도 더 넓어 보이고 코가 작다 보니까 저 그런 또 이제 설이 있기는 하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봐줄 만하다.